9, 실수의 분류. 아, 이제는 새로운 수가 나왔다. 실수. 실수다. 이제 새로운 수. 이게 왜 새로운 수가 나왔냐? 우리 아, 근데 이제 우리는 유리수는 배웠지, 유리수. 유리수는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다고, 중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이제 정수가 아닌 유리수. 정수는 양의 정수. 양의 정수는 자연수라고 그래. 0, 음의 정수. 요게 이제 정수고 정수가 아닌 수. 이제 요게 새로 배운 거. 요게 이제 중요한 무리수지. 그러니까 파이 루트 2, 루트 3, 루트 2, 루트 2. 요게 이제 무리수고, 요거 두 개를 합친 게 실수라고. 실수. 합친 게 실수다. 그 유리수랑 무리수를 합친 게 실수가 돼.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수가 나왔다. 24번을 보자. 24번. 다음 네만의 알맞은 걸 써넣어라. 정수는 뭐? 정수는 이제 뭐로 돼 있냐면은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지. 양의 정수는 이건 자연수라고도 하고 0, 1, 2, 3, 4. 그러니까 자연수는 0이 안 들어가. 그다음에 여기 정수가 아닌 저기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다음 여기 유리수면은 여기 무리수. 합쳐서 실수다. 합쳐서. 아, 이게 실수다, 실수. 요거 이제 알아둬야 돼, 실수. 다음에 25번 보자. 다음 보기의 수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수를 모두 골라라. 그러니까 파이 마이너스 2, 3분의 루트 6, 4, 0.41, 마이너스 루트 배. 아, 이게 문제다. 왜 이게 문제냐? 위에 거 문제가 안 돼. 왜 문제냐? 이게 근호가 있다고 이게 다 무리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0은 10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100은 마이너스 10하고 같아. 마이너스 10이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0이야. 그다음에 2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7.1. 야, 이것도 중요하다. 루트 144. 루트 100, 144는 12의 제곱이잖아. 12의 제곱. 그래서 이게 12야. 12. 그러니까 이두 개가 이제 폭탄이다. 폭탄. 지뢰. 지뢰다. 그럼 해당한 수를 찾아라. 1번 자연수. 자연수는 어떤 수냐면은 1, 2, 쉽게 말해 1, 2, 3, 4 이게 자연수야. 1, 2, 3, 4. 1, 2, 3, 4 자연수다. 그러면 자연수가 뭐가 있냐? 그러면 4가 있네, 4. 그러니까 4가 있고, 그러니까 자연수는 1, 2, 3, 4야. 1, 2, 3, 4. 그러니까 자연수는 1, 2, 3, 4인데 4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있네. 이거 12도 있잖아, 12. 11로 쓰면 안 되고, 문제에서는 루트 썼으니까, 루트 144 이렇게 써야 돼. 12 쓰면 안 되지. 문제에서는 이걸 써줬잖아. 루트 144. 그래서 답이 4하고 루트 144 이렇게 되는 거지. 아, 이건 좀 알아둬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정수. 정수는 뭐냐면은, 자연수에다가, 그러니까 1, 2, 3, 4에다가, 플러스 붙이면 양의 정수야. 마이너스 붙이면 음의 정수야. 에다가 0까지. 그러면 이게 정수라고.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2. 이거는 저기 자연수에다가 2에다가 마이너스 붙였잖아요. 정수 맞아. 그 다음에 4. 4는 이제 4에다가 플러스 붙였지. 자연수에다가 정수 맞고. 아, 이것도 맞네.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10에다가 마이너스 붙였잖아. 근데 마이너스 10이라 쓰면 안 되고 마이너스 루트 100.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12. 그러니까 11로 쓰면 안 되고, 루트 144. 4개다, 4개. 이렇게. 필요 없는 거 지우고. 그 다음에, 유리수. 아, 유리수다. 유리수. 그럼 유리수면은, 분수까지 다 되는 건데, 그럼 마이너스 2 되네. 마이너스. 그러니까 정수도 다 되고, 분수도 돼. 그다음에 4 되고. 되고. 아, 이거 0.41도 된다. 0.41. 0.41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되지?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쓰면 안 되고, 마이너스 루트 100.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무리수지? 이것도 무리수고. 그 다음에, 이거 10이지. 12도 되지? 12 쓰면 안 돼. 루트 144. 이렇게. 5개네, 5개. 필요 없는 거 지우고. 다음에 뭐냐 이게 무리수. 무리수. 아, 그 유리수가 아닌 게 무리수거든. 유리수가 아니. 그러면은 저기 요거 요거.
그치, 요거. 아, 참, 파이부터 해, 파이. 무리수거. 3분의 루트 6. 무리수거. 요건 유리수지? 요거, 요거. 무리수. 요거 무리수. 나머진 유리수. 그니까, 이제, 파이, 아이, 뭐냐, 파이하고, 3분의 루트 6. 그다음에 2 마이너스 루트 3. 그다음에 루트 7.1. 무리수다. 그다음 실수. 야, 실수는 여기 있는 거다 실수야. 그 여기 있는 거다 실수돼. 다 쓰면 돼. 다. 다 써. 다 쓰면 된다. 그래서 이제 아, 순서대로 쓰면은 이게 파이. 다 실수야, 다 실수. 마이너스 2 3분의 루트 6 4 0.41 마이너스 루트 100, 2 마이너스 루트 3. 또뭐 있어? 그래서 루트 7.1, 루트 7.1, 루트 144. 이거 다 실수다. 다 실수가 아닌 거 없다. 26번 보자. 26번. 오른쪽 다음 주 오른쪽 그림의 색칠한 부분에 속하는 수이면 땡그라미 아니면 색칠한 부분. 예, 유리수가 아닌 부분이지. 야, 실수잖아, 실수. 실수는 뭐로 연결돼 있다? 실수는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야. 그럼 여기 무리수겠네. 색칠한 부분은. 유리수가 아닌 부분이니까. 유리수가 아닌 부분이니까 무리수다, 무리수. 무리수. 그러면은 가로 1번. 마이너스 루트 0.2의 제곱. 야, 마이너스 루트 0.2는 이거는 0.2의 음의 제곱근이거든. 그러니까 제곱하면 뭐가 돼? 그냥 0.2가 되는 거지, 0.2. 그러니까 유리수잖아, 유리수. 유리수. 그러니까 아니다. 무리수.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루트 0.2의 제곱은 0.2. 0.2. 마이너스 루트 0.2가 0.2의 음의 제곱근이니까 제곱근을 제곱하면은 그 숫자가 되는 거지. 그게 되는 거고. 가로 1번 0. 야, 0은 그냥 유리수 아니냐, 유리수. 아, 진짜. 이거 틀린 애들은, 아, 이거 틀린 애들은 그냥 가방 싸서 집에 가는 게 낫다. 아, X. 그다음에 루트 47. 요 근호가 있는데 47이 제곱수가 아니라고. 그래서 근호를 못 벗어. 무리수다, 무리수. 무리수니까 땡그라미. 그다음에 루트 16분의 5. 16분의 5도 이게 제곱수가 아니지. 그러니까 근호를 없앨 수가 없어. 무리수야. 아, 그건 맞다.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한다. 5번. 루트 마이너스 5분의 1의 제곱. 야, 근호 안의 수를 제곱을 하네. 근호 안의 수. 근호 안의 수를 제곱하면 어떡한다? 근호 안의 수를 쓴 다음에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붙이니까 뭐가 돼? 플러스 5분의 1. 그러니까 유리수잖아, 유리수. 그렇지? 기억나냐? 근호 안의 수를 다시 이거 조금 설 이거 나중에는 그, 야 공부 좀 하면은 나중에는 그냥 5분의 1을 쓴다고 그냥 루트 마이너스 5분의 1 제곱하면 5분의 1 쓰는데 지금 처음이니까 설명을 하면은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5분의 1을 제곱하면 근호 안의 수를 제곱하지. 그럼 근호 안의 수를 그대로 써. 마이너스 5분의 1을 그대로 쓰고 근호 안에 제곱하는 수가 마이너스니까 앞에 또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 돼가지고 그냥 5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우리 배웠던 거 다시 복습했어. 그럼 5분의 1은 유리수잖아, 유리수. 그러니까 X야, X. 그래서 되고. 그다음에 6번. 루트 순환소수 0.2. 그러면 이거는 분수를 일단 고쳐봐. 그럼 9분의 2가 되지. 아, 이거는 9분의 2는 제곱수가 안 되지. 제곱수가 아니다. 근호를 못 벗어. 무리수야, 무리수. 무리수 맞다. 무리수 맞던 거. 그 다음에 7번. 자, 7번을 보니까 3.14분의 파이. 야, 이것도 이렇게 푸는 애들 있는 거 아니야? 야, 파이가 3.14니까, 파이가 3.14니까, 3.14 약분해가지고 1. 야, 이런 큰일 난다. 이 파이는 3.14가 아니라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예요. 3.14는 이제 초등학교 때 원의 넓이 구할 때 대충 3.14에 가까우니까 3.14를 곱한 거고 정확히 3.14가 아니야, 원주율은. 3.14 159이 나가는 거지. 그래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3.14로 나누니까 이거는 이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저기 무리수가 돼, 무리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나와. 그래서 땡그라미가 된다.
파이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 수수야. 이렇게 해야 된다.